자, 그래 이제 제가 평소에는 요 양평에서 교육하는 건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녹화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비교적 뭐 녹화를 안 하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어제 강의 때 어제 서울에서 강의 가족협회 또 서울시 그러니까 지부에서 하는 그 강의에서 원래 제가 두 가지 내용을 해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가 당사자의 말에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하게 되어 있었고 또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냥 쭉 제목만 읽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분들한테 마침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늘 양평에서 제가 똑같은 주제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러니까 보시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으로 찍게 됐고요. 제목을 이제 어제 그 서울, 그 가족협회 서울시 지부에서 강의할 때에는 당사자의 선순환적 생활 습관을 촉진시키는 방법. 이렇게 제목을 내걸었고, 오늘은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 이렇게 제목을 내걸었는데, 제목에 관계없이 내용은 같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가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고 또 하나가 확고한 삶의 목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두 가지가 서로 사실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 하루하루의 생활 습관이 딱 잡아줘야 되고 위쪽에서는 삶의 목표 지향점이 딱 잡아줘야 되고 이래야 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에서도 내가 일정한 시간에 눈을 뜨고 일어나고 아침에 산책을 하건 뭘 하건 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건전하게 알차게 보낸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낮밤 바뀌어서 생활하고 하루 종일 그냥 빈둥거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확고한 삶의 목표가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활 습관도 딱 잡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이 잡혀야 아무리 내가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싶어도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내가 이거를 실천할 때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지 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나뭐될 거야 뭐할 거야 하면 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확고한 선순환적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 이두 가지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그 관계에 있습니다. 하는 거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에서 오늘 공부할 내용이 첫 번째가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 그 다음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 비전 수립과 실천에서의 심리 상담의 역할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자, 넘겨서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입니다. 밑에 있는 요 그림이 제가 이제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다라고 하는 제가 한동안 요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요 생각인데요. 그림에 보시면 맨 밑바탕에 제가 약물 복용이라고 써뒀고 그 위에 가족의 정서적 지원 플러스 사회적 지원 이라고 써뒀고, 그 위에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라고 써줬고, 그 위에 선순환적 생활 습관, 그 위에 삶의 목표, 이렇게 글을 써뒀죠. 그런데 저 그림에 보면은 제가 약물 복용 있는데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테두리를 딱 쳐놨잖아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약물 복용하고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이 들어가게끔 딱 해뒀거든요. 여기 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집 짓는 걸로 비유하자면 이게 지하에 해당되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밑바탕에 약물 복용과 가족의 지원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요소가 딱 자리 잡고 있을 때그 토대 위에서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 당사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 위기 관리. 이건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원래. 그 다음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표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요 그림을 그려둔 거죠. 그래서 이 당사자가 무엇인가를 해나가려고 할 때 자기 병이 낫고자 노력한다라고 할 때 그 밑에 토대가 되는 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볼 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약물 복용,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 또 하나가 가족들의 지지와 지원인데 가족들이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죠. 그런데 가족들의 지원 중에서 사실은 제일 강력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정서적 지원이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요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그림을 그려둔 거고요. 오른쪽에 이제 노란색 바탕 속에 제가 글자를 써둔 게 전문가들이 이러한 가족의 노력과 당사자의 노력을 뒷받침을 해주는 것인데 전문가 지원의 다섯 가지를 제가 써뒀죠. 첫 번째가 정보 제공.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 그 다음 설명을 해주는 것, 면담 시간에 묻는 말에 대답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보 제공이죠. 그래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것, 이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사실은 가장 1차적인 작업이죠. 전문가라고 하는 게 결국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발병하는 시점에서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답답하고 당황스럽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는 것인데 병원을 찾아가고 심리상담센터를 찾아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가족들이 묻고 싶은 이야기, 당사자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한두 가지가 아닐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묻고 싶어 하는데 그거에 전문가들이 자기가 그때까지 쭉 공부해온 그 지식을 가지고 가족들이 묻는 말에 조목조목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늘 모든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물어오는 어떤 질문들이 있다면 그런 걸 이런 교육 과정으로 구성해서 애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바로 보호자 매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오셔야 됩니다 해서 모아놓고 교육을 해줘야 되죠. 교육도 해줘야 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져줘야 되고 근데 이게 사실은 필수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게 안 되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처럼 이 교육이 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의 병원들마다 저처럼 이렇게 교육하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서 매주 교육해줘야 되는 거예요. 질의응답에 응해줘야 되고. 그럼 왜 안 되고 있느냐.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에 그렇죠. 건강보험 제도의 교육은 애초에 보험 항목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서비스죠. 돈이 한 푼도 안 남죠.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제 교육 때에도 질의응답 때 잠깐 그 이야기를 했지만 가족분들이 들어서 당사자들이 들어서 우리의 이 건강보험 수가를 정할 수 있다면 지금은 의사들이 정하니까 그렇지만 과연 건강보험 수가에 어떤 수가에 강력하게 돈을 비싸게 책정할 거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무조건 가정방문 서비스예요. 집에서 그냥 전화만 한 통 하면 득달같이 쫓아와서 가정방문 다녀가면 뭐 예를 들어서 한 번 다녀가면 한 50만 원씩 준다 해보세요. 병원에서 왜 팀을 안 보내겠어요? 전화만 하면 득달같이 차 타고 갔다 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 가정방문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교육 이런 거에 수가가 책정이 돼야 되죠. 비싸게 책정돼야 되죠. 그래서 아무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락되어 있고 의사들의 면담 시간도 너무 짧으니까 대학병원은 3분, 5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병원들 의원급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되니까 면담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정보 제공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나마 지금 최근 들어서 다행인 게 이제 유튜브, 인터넷. 그래서 이게 엄청 영향인 게 저도 어제 가서 교육 가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한 20년 전쯤에 옛날에 가족협회 초창기에 교육 많이 했거든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교육 가보면 다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대에서 오신 분은 진짜 빨리 온 거예요. 가족협회 찾아오신 분은 다들 20년, 30년 이래 되신 분들이 와서 교육 듣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제는 질의응답 쭉 받아보니까 뭐 다 뭐 1년, 2년, 3년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있다는 정보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지금 이 인터넷과 유튜브가 보급이 되고 최근 몇 년 사이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도 제가 유튜브를 2014년도에 시작했나? 그 무렵에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도 별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해도 조현병 해서 검색하면 제가 올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럴 정도로 거의 의사 선생님들도 안 올리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가세하고 이제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죠. 그래서 지금 가족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이 가족분들로부터 이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정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족협회가 저렇게 강하게 강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미국의 남이 이제 정식 명칭으로 하자면 그 National Alliance on Mental Illness인가? 그러니까 정신질환 전국 동맹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전국 정신질환 동맹 이런 의미인데 가족하고 당사자들이 다 가입할 수 있는 단체지만 주로 가족이 많이 다 가입해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그 가족협회는 가족의 의미가 뭐 친부모, 형제만이 아니라 뭐 삼촌, 사촌 그러니까 이런 관계, 친족도 가족의 범위에 포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 식으로 보자면 가족협회예요. 가족이 중심이 되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1979년에 생겼는데 저도 처음 생길 때에 배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렇더라고요. 생기게 될 때에 어떤 한 부부가 자기 자녀가 이제 이 조현병이니까 답답하다. 우리가 같은 조현병을 지닌 부모들이 한번 모여서 하루 1박 2일로 해서 좀 실컷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해서 지역신문에다가 작게 이런 모임을 갖습니다 하고 광고를 냈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되면 파티한다고 한 집에 모여서 다들 밤에 파티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간단한 파티를 연 거죠. 이런 정신질환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하고 했는데 웬걸 지역신문에 작게 광고를 냈는데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이 왔대요. 그날 그 집에.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원래는 1박 2일로 행사를 하려 했는데 하루를 더 늘려서 2박 3일로 행사를 했대요. 미국에서 행사를 하는데 뭐 캐나다에서까지 왔다 하더라고요. 가족이 어떻게 알고. 그래서 한 200여 명이 2박 3일을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단체를 만들자 해서 이제 출범한 게 그 남이라는 단체인데 그 단체는 출범하면서부터 그 단체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을 교육으로 잡은 거예요. 가족 교육. 우리가 강력하게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그 교육 강사를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담았어요. 그래서 협회가 생기자마자 강력하게 이제 교육 강사할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킨 거죠. 교육을 시켜서 강사진을 만들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강사진을 만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전국 어디서든지 모임을 만들겠다고 연락이 오면 그 강사를 그 지역에 파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처음 모임하는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주고 그 지역의 사람을 다시 선발해서 강사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문가 불러다가 듣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양성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나가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미국의 남인은.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80년대 불과 한 10여 년 만에 아주 강력한 단체가 돼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보면은 물론 이제 가족 강사분들이 강의도 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보면 전문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가족들이 아직까지 자체 강의를 아직 잘 못 해내고 있고
또 가족들 스스로도 가족 강사를 좀 잘 안 믿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야기고 요 말씀을 드린 건 그만큼 이 정보라고 하는 게 지식,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 걸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사실은 해드려야 될 일, 가족과 당사자를 위해서 해줘야 될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이 정보 제공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누가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조현병, 조울증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약만 먹는다고 해서 낫는 병도 아니고 또 의사가 들어서 네 내 말 들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낫게 해줄 수 있는 병도 아니고 누가 대신에 낫게 해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건 당사자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가 노력할 때 낫는 병이고 또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도와주기는 하지만 가족이 열심히 도와주기는 하지만 이걸 당사자가 잘 알아서 잘 받아들여야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당사자가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면 가족이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노력해야지 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냐? 실은 당사자가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잘 아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당사자 교육이 엄청나게 열심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당사자들은 처음엔 자기 병을 인정 안 하고 교육도 안 받으려고 교육받을 여력도 없고 뭐 등등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시작해서 처음에 제가 어제도 교육 때 그 말했지만 한 3년 작심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보겠다 하고 쫓아다니면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부모님이 바뀌기 변화하기 시작하면 당사자도 따라서 공부하고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정보, 기본 지식을 갖추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이야기. 두 번째로 심리 상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입원 치료하고 약물 치료를 가지고 치료하는 시스템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전혀 강조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뭐가 치료에 도움이 되느냐? 핵심 이야기하면 입원 치료는 핵심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입원 치료가 핵심 요소처럼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처럼 간주가 되지만 입원이라고 하는 건 약을 안 먹으려 하니까 약을 먹이기 위해서 입원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정방문 진료가 안 되니까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방문 진료를 하는 나라들은 굳이 입원시킬 필요가 없죠. 보건소에 연락하던 병원에 연락하면 집으로 치료진이 두세 명이 나와주는데 나와서 집에서 뭔 이야기인가 들어보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 바로 약 처방해주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 바로 주사 놔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해서 매일처럼 한 번씩 한 매일처럼 일주일간 집에 들어와 봐주고 그 다음에 며칠에 한 번씩 들어오고 이래야 되면 뭐하러 입원시키느냐고요. 그냥 집에서 전화만 하면 되지. 그래, 이런 시스템으로 하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해보면 전체 조현병 환자 중에 절반 이상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입원 안 하고 조현병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는 더더욱 그렇죠. 이탈리아는 나라 전체에 정신병원이 없어요. 법을 없애버렸어요. 1979년부터 시작해서 법을 만들어서 20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을 없애는 작업을 했어요. 나라에서. 왜 그랬느냐? 하도 입원해서 피해가 그쪽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쪽은 우리하고 시스템이 달라서 우리는 민간 시스템이 90% 이상이에요. 국가에서 하는 민간 병원이 90% 이상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병원이 10%도 안 돼요. 근데 이태리 같은 나라는 유럽은 정신병원이든 이런 병원을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요. 그러니까 95% 이상의 병원이 국가가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국립정신병원 또는 시립정신병원이에요. 근데 시립정신병원,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시립정신병원이 절대 다수인 거예요. 90몇 프로. 이렇게 민간이 하는 건 5%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립정신병원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시장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들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예산을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데다가 점점 예산을 더 잡아먹으니 시장부터 시의원부터가 이거 이 예산 줄일 방법 내놔라 이렇게 됐는데 지방자치다 보니까 각 시마다 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느 시에선가 먼저 해서 정신병을 없애는 작업을 한 거예요. 없앴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면 예산 확 줄어들고 오히려 치료 성과는 더 낫고 이런 게 막 보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시가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서 정신병원을 없애는 움직임이 196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정신병원을 없애나가도 절대 다수의 정신병원은 안 없어지니까 당시에 그 개혁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이래서는 하세월이다 해서 국민청원을 해서 법을 만든 거예요. 그것도 또 우리하고 제도가 다른 게 이태리는 우리는 국민청원 제도가 없지만 거기는 국민청원 제도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민들 100만 명이면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국회에서 다루어 주든지 아니면 그걸 국민 저거에 투표에 붙여야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부담이 많잖아요. 국민 투표에 붙이려 하니까. 그래서 서명을 막 받아 나가고 서명 인원이 목표 인원에 거의 근접해 가니까 국회에서 들어서 우리가 처리해 줄게. 이래가지고 그 법을 국민 투표에 안 붙이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 법에 처리했던 내용이 향후 20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이태리 전역의 모든 정신병원을 다 없앤다 하는 게 그 법이었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20년간에 걸쳐서 다 없앤 거예요. 다 없앴는데 말짱하잖아요, 나라. 우리는 지금 뭐 살인사건이 일어나거나 방화사건이 일어나면 신문에 대대적으로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보도하고 그럼 대책이 뭐냐?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치료를 안 받게 하고 왜 병원에 입원시켰느냐? 해서 어떻게 하면 강제 입원시킬 거냐? 뭐 이런 거를 논의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제 입원시키고 해도 그런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미리 막을 수 있었던 문제를 그 사람들이 미리 그 지경에까지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찔러 죽이고 하는 지경에까지 가기 전에 미리 조치가 됐으면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안 하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이 친구들은 평화주의자라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미리 도움의 손길이 제공이 됐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도움의 손길이 없이 있다가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극한에 들어가서 완전히 심한 정신병이 도졌던 악에 받쳤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튼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입원 치료가 절대적으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이 예산을 지역사회로 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입원시키는 데 들어가는 이 예산을 만약에 입원시키는 데 안 쓰고 지역사회로 돌리면 그래서 전부 다 그 아까 이태리도 그 유럽의 나라들이 전부 다 정신병원을 없앤 이유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없앴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예산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이번 예산의 3분의 1만 가지고도 훨씬 더 우수한 치료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 돌렸더니. 그러니까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라든지 사회복귀시설, 주거시설, 무슨 정신장애인 쉼터, 문화시설 등등 상담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필수가 뭐냐? 필수가 보세요. 약물치료와 심리상담 그리고 교육. 사실은 요 세 가지가 기본 필수죠. 필수고 그 다음에 필수가 밑에 있는 재활훈련. 요거예요. 재활훈련은 혼자 힘으로 사회복귀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을 옆에서 거들어주는 거죠. 재활훈련. 그 다음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그리고 동료 지원. 이런 게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치료의 핵심은 약물 복용 플러스 네 가지 요소라 했는데 요 중에서 보시면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사회적 지원 요 부분을 뺀 나머지 네 가지는 당사자의 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병과 삶으로 나누어서 써뒀잖아요. 이게 병 치료에만 올인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병 치료와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병치료, 병관리로 볼 때 당사자가 해야 되는 노력이 약물 복용을 해야 되고 증상관리를 해야 된다. 이건 당사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데 여기 증상 관리라고 한마디로 써뒀지만 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증상이 심해지니까 스트레스 관리, 증상 관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증상 관리를 하지만 한 번씩 위기 상황이 오니까 이 위기 관리도 역시 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 복용, 그리고 증상, 스트레스 관리, 위기 관리, 증상 관리, 요 증상 관리, 요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측면에서 볼 때는 앞에서도 짧게 이야기했듯이 이 건전한 생활 습관, 내지는 선순환적인 생활 습관과 확고한 삶의 목표, 요게 요렇게 이제 딱 자리를 잡아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당사자의 네 가지 과업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병관리, 병치료라는 측면을 보자면 약물 복용과 증상관리를 해야 되고 병에도 불구하고 삶을 잘 살아가야 된다는 측면을 보자면 선순환적 생활습관과 그리고 확고한 삶의 목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이제 먼저 선순환적 생활습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서요. 선순환적 생활습관이란 무엇인가 해서 선순환적 생활습관은 건강한 생활습관이다. 욕구 충족적인 생활습관이다. 회복수기에서 언급되는 가장 강력한 선순환적 생활습관 두 가지는 하나가 운동. 그래 모든 종류의 운동은 다 도움이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산책. 산책부터 시작하는 거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 모든 종류의 종교는 다 도움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외에 회복수기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흔히 언급되는 생활습관들이 글쓰기. 그래서 일기쓰기, 기록하고 메모하는 것, 표현적 글쓰기, 감사일기 등등. 그 다음에 책 읽기, 공부하기. 그래서 책 읽기, 영어 공부, 외국어 공부, 수학 공부 등등. 문학 활동에서 시, 수필, 소설 쓰기 등등. 음악 활동, 노래 듣기, 노래 부르기, 노래방 가는 거, 악기 연주하기, 작곡하기 등등. 미술 활동, 그림 그리기, 만화 그리기, 공예 활동 등등. 그 다음에 동영상 보기, 인터넷 검색, 인터넷상의 교류 활동, 그래서 인터넷 카페 활동, 그리고 여행, 자동차 드라이브,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그 다음에 청소, 또 막노동, 단순 작업, 아르바이트, 그 다음에 학업과 취업,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서요, 중요한 착안점들. 제가 이제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걸 다섯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첫 번째가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 두 번째가 수면 습관과 식생활 습관. 세 번째가 산책 및 운동. 그리고 호흡과 명상. 네 번째가 자기 관찰 및 기록. 그리고 자기 노출 및 글쓰기. 다섯 번째가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그리고 사례 관리와 동료 지원. 이런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가장 먼저 시작은 결심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는 게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 자, 결심하기.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하고 변화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종종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인연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심하기를 제가 비유로 채널 돌리기라고 해뒀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병의 발병 원인을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으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선순환과 악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이게 본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어떤 기질적 특성이 환경과 잘 안 맞을 때 그때부터 악순환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들어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이제 조현병, 조울증 이렇게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 발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악순환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는 게 그러면 우리들의 지금 관건은 어떻게 이 악순환을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울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에 당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내부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면에서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것 이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세우는 것 이건 당사자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화가 나고 등등 그래서 이 결심하기에서 제가 이제 비유로서 채널 돌리기라고 해뒀는데 그래 이 악순환이 멈추고 내면의 이 악순환을 멈추고
이걸 선순환으로 돌려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채널 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 당사자는 속에서 부정적인 옛날의 화난 기억들,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이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루 종일 테레비를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내용을 방영하는 테레비를 틀어놓고 종일 그거 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종일 갔다 내가 이런 테레비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이 테레비 말고 딴 테레비 봐야 되겠다고 채널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채널을 돌려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어떤 좋은 이야기 등등 자기 자신의 쭉 자라고 어렸을 때 일들에서도 좋은 기억들, 이런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뭐 뭔가 하여튼 좋은 내용으로 채널을 돌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사를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해라 하는데, 요거 그냥 예로 제가 잠깐 들어줄게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호흡 수행하고 한 달 만에 채널 돌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맨날 있으면서 부정적인 생각, 내 인생은 끝났다.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지금 생각이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죽겠다는 소리는 쑥 들어갔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채널 돌리기다 하는 거예요. 채널 돌리기를 하면 되는데, 채널 돌리기가 안 되니까 허구한 날 그 생각 속에서 맨날 그러고 혼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부모를 달달 벗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내면의 악순환이 돌아가는 걸 멈추고 선순환으로 돌려 세우는 건 당사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자꾸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면 그런 환경적 요소를 제거하고 선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 요거는 부모님이 하셔야지 되고 가족이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선순환적 생활습관, 생활의 변화를 위해서는 결심하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당사자 스스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심하기가 되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합당한 이유. 내가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의 지원. 자, 당사자가 이렇게 결심했다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욕구와 선택이 아니라 당사자의 욕구와 선택에 기반해야지 됩니다. 자, 하루 생활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목표로 살지,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선택에 기반해야 됩니다. 자기 결정권 존중, 그런 이야기고요.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수면 습관과 식생활 습관. 수면 습관. 자, 밤 12시 이전의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조울증의 경우에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는 게 필요해요. 이게 밤낮이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게 밤낮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당사자들을 부모님이 이렇게 관찰할 때에도 얘가 요즘 잘 지내나 아니면 얘가 문제가 좀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무조건 잠이에요. 무조건 잠이에요. 그래서 잠을 규칙적으로 자고 잠을 푹 자고 잘 자고 하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그래도 지금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 잠이 수면 습관이 흐트러지면 얘가 요새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러고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수면 습관이 흐트러지는 걸로부터 시작되는데, 요게 조현병하고 조울증이 좀 달라요. 조현병은 수면 습관이 흐트러지면 오래 못 버텨요.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잠 제대로 못 자면 조현병은 대번에 재발해요. 대번에 아 이상한 소리하고 이렇게 되니까, 조현병인 애들은 이렇게 수면 습관이 흐트러진 채로 내지는 밤낮 바뀐 채로 오래를 못 버텨요. 그러니까 그런데 조울증은 밤낮 바뀐 채로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울증은
6개월도 버티고 1년도 버텨요. 밤낮 바뀐 채로. 그리고 이 조울증의 경우에는 특히나 밤에 잠 안 자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밤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낮에 음악 듣는 거하고 밤에 음악 듣는 게 확 달라요. 밤에 듣는 음악이 훨씬 더 좋고, 책을 읽어도 밤에 책 읽는 게 훨씬 더 좋고, 혼자 생각을 해도 밤에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러니까 밤에 잠을 안 잘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1시, 2시에 자던 습관이 어느새 2시, 3시가 되고 3시,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밤낮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결심을 해야 돼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그래도 나는 기본적으로 12시에는 잔다. 또는 바람직하기는 늦어도 12시란 소리지 바람직하기는 11시, 10시. 그러니까 밤에 10시에서 11시 사이쯤에는 자는 게 사실은 좋죠. 그렇게 자는 게 좋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잘라니 그렇게 자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죠. 즉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그 습관을 가지려고 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습관은 자칫하면 무너지죠. 자, 그 다음에 잠이 보약이다. 잠은 충분히 자야 한다.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야 한다. 억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일반인보다 2시간 더 자는 것이 좋다. 또 그 다음에 저의 권고해놓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알람을 사용하지 말 것. 해뒀죠. 이게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들은 일반인하고 비교하자면 뇌를 더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머리를, 뇌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일로 올라가 있어요. 머리로.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머리로 올라가 있는 에너지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기가 머리로 올라가 있어요. 기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자, 이 내리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운동, 산책하고 운동하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머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쓴다. 그러니까 제가 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2시간 더 자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라. 보통 사람보다도 이 뇌를 그만큼 더 혹사를 시키니 그만큼 더 많이 쉬어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보통 사람보다 2시간을 더 자줘야 이 뇌가 정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뇌를 혹사만 시키고 쉬어주지를 않으면 뇌가 고장나는 건 당연한 거죠. 오작동을 일으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잠을 더 자줘야, 잠을 푹 자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저 알람을 왜 쓰지 마라 하느냐 하면은 알람을 쓰게 되면은 사실은 잠을 충분히 못 잤는데 억지로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뇌가 몸이 전체적으로 피곤할 뿐만 아니라 뇌가 상태가 덜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알람 쓰지 마라. 알람 써야 될 것 같으면 본인이 알람 안 하면 못 일어난다 할 것 같으면 잠을 너무 부족하게 자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일찍 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밤에 10시, 11시에 자는데 아침에 뭐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서 계속 알람을 한다 할 것 같으면 9시에 잔다든지 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당겨라. 알람 쓰지 말고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습관에서는 딴 건 괜찮은데 술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조울증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제가 볼 때에 조현병 당사자들은 10명에 1명 정도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애들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이거를 매일처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조울증은 그 빈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열에 한 3명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이제 제일 처음에 술 마실 때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서 술을 마시는데 잠 안 온다고 술 마시고 자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수면제 먹고 자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이고 사실은 잠이 안 올 때 항불안제를 먹거나 또는 항정신병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 과식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저녁 시간, 밤 시간에 과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 산책 및 운동, 그리고 호흡과 명상.
산책 및 운동에서 생활 습관 개선은 산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산책은 머리에 쏠린 에너지를 다리로 내려줍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 산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음에는 당사자는 스스로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항상 가족이 같이 해야지 돼요. 산책 가족이 하면서 같이 가자 해서 산책을 습관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산책해야 합니다. 또한 식후에는 가급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좋아하는 운동, 즐기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거의 매일 운동하는 것.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친다, 탁구를 한다, 또는 뭐를 한다. 한 가지 정도의 운동은 있어야 된다. 취미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호흡과 명상. 가장 기본은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은 새벽 시간과 오전 시간에 해야 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호흡하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매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복식호흡을 하는 것을 습관화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낮 시간에 생활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복식호흡을 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호흡을 다 가슴으로 하거든요. 복식호흡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상당수 당사자들, 거의 대다수 당사자들과 가족들이 제가 볼 때 가슴으로 흉식호흡해요. 복식호흡을 못해요. 그리고 호흡이 얕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식호흡을 하시려고 해야지 돼요. 복식호흡의 원리는 간단하죠.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최대한 내밀면서 빵빵하게 들이쉬고 내쉴 때는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내쉬고 그러면 이렇게 배를 빵빵하게 내밀면 배하고 가슴 사이에 있는 이 횡경막이 밑으로 쭉 처지거든요. 밑으로 횡경막이 쭉 내려오면서 배가 확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숨이 깊이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횡경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횡경막을 오르내리기 위해서 배를 내밀고 들이밀고 하는 거예요. 횡경막 자체는 내가 내리고 싶다고 이게 횡경막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내려지질 않거든요. 내리고 올리고를 못하니까 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하면 횡경막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숨을 깊은 숨을 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복식호흡만 매일처럼 해서 습관화가 되면 제가 볼 때 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약의 용량을. 그러니까 그만큼 복식호흡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 위기 상황에서 이 복식호흡을 늘 해서 이게 습관화가 되면 위기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가 화가 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할 때 2, 3분만 복식호흡을 해도 금방 진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기 상황을 잘 넘길 수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활동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명상을 한다. 명상의 종류는 다양하다. 윗바사나 명상, 마음챙김 명상, 자비명상, 감사훈련 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관찰과 기록, 자기노출 및 글쓰기. 자기관찰 및 기록에서는 변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자기관찰과 기록이 필요하다. 특히 수면에 대한 관찰과 변화하고자 하는 습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자, 관찰하십시오. 자기 자신 평상시에 늘 자기 자신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관찰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항상 메모를 하고 기록해야 됩니다. 당사자 본인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관찰하라 했더니 뭐 관찰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관찰해야 되는 건 수면. 몇 시에 잤다? 몇 시에 일어났다? 그래서 하루에 오늘은 8시간 잤다, 오늘은 6시간 잤다, 몇 시간 잤다. 이 수면을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잤는지, 중간에 깼는지, 이 수면 습관은 항상 기록을 해야 돼요. 항상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생활에서 요렇게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매일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먹는 음식의 양을 좀 줄여야 되겠다. 운동을 뭘 해야 되겠다. 내가 뭐 마음먹은 게 있으면, 그 마음먹은 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어떤지. 우리가 계속 체크해 나가야 돼요. 그런 거. 우리 그런 거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체중 체크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살 빼려고 하는 사람들 계속 체중 체크하고 식단 체크하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있으면 목표로 하는 그거를 내가 해내고 있는지 어떤지 그거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찰하고 체크해야 된다. 또 환청. 내가 이 환청을 없애야 되는데 이 환청이 약만으로 안 떨어진다. 환청을 없애고 싶다. 그럼 환청을 관찰하고 기록해야지 돼요. 환청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쓰고
이런 계속해서 환청이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쓰다가 보면은 아 얘가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대꾸하면 될까 이게 국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환청 같은 걸 기록해야지 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 싶으면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메모식으로 간략하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노출 및 글쓰기 해서 자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했는 거는 사실 관찰과 기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남들 앞에서 이걸 자꾸 발표를 해야 되고 돼요. 발표하고 의논하고 이제 해야지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노출 및 글쓰기에서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관찰하고 기록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가급적 많이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걸 실천하고 있는 게 이걸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게 일본 베데레 집이잖아요. 일본 베데레 집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거기는 이제 바닷가에 있는 어촌 마을에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생활하고 마을을 이루어서 마을에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공동체를 만든 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교수가 가진 철학이 회의, 이게 당사자 연구라 하거든요. 당사자 연구라 해서 과학자들이 자기가 어떤 학문을 연구하듯이 당사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연구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관찰이다. 그래서 당사자들도 당사자 연구의 가장 기본은 관찰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기록했는 내용을 다들 모여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게 해요. 발표를 하게 하고 그걸 이제 서로 듣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 하는 것인데 매일 해요. 매일 하는데 그곳에서는 그거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회의가 더 중요하다. 밥 먹는 것보다 그 모임 참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쁘면 밥은 안 먹고 지나갈 수 있지만 모임에는 빠지지 말고 참석해라. 이야기예요. 모임을 하면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모임하면 2시간씩, 3시간씩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기록했는 걸 발표하고 딴 사람들이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 다른 사람 발표했는 게 대해서 소감 나누고 그렇게 작업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그 당사자 연구 이렇게 해서 기록하고 발표하는 걸 되게 중요시한다. 일본 베데레 집에서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는 자기 노출, 자기 표현의 또 다른 좋은 방법이다. 예로서 표현적 글쓰기, 세 줄 읽기, 감사 읽기, 그리고 일반적인 일기 쓰기 등이 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플러스 사례 관리와 동료 집단. 자,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자, 바깥에, 바깥 세상을 두려워해서 집에만 웅크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누군가와 사귀어야 되고, 교류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1대1 친구 관계, 1대1 인간 관계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소속 집단이 필요하다. 이 애들이 우리 조현병이나 지닌 애들 대할 때 참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전 가도 자기가 사람들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사람들을 자기 쪽에서 자꾸 피하고 하는데 이제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그나마 마음을 열고 얘가 이제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쩌다가 한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줘서 그 사람한테 붙으면 그 사람한테만 딱 달라붙어 계속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조금 안 됐다 싶어서 내지는 뭐에서 관심이 가서 잘해줬는데 잘해주다가 보니까 지나치게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고 시간적으로든 뭐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질리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1대1 인간관계로는 안 돼요. 제가 저도 이제 97년도에 처음으로 대구재활센터라고 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게 된 배경에도 보면은 그 전에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93년도부터 가족 교육을 이제 시작을 했더니 그때 당시엔 지금보다 환경이 형편이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퇴원하거나 하면 다들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데 갈 데도 없고 뭐 둥둥하니까 교육받는 분들, 어머님들이 저보고 제발 집에 한번 좀 찾아와 달라고 그럼 애를
집에 찾아가가지고 집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놈을 데리고 동네라도 한 바퀴 산책하고 그 다음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후엔 또 커피숍에서 만나고 막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더라 하는 거죠. 저 혼자 힘으로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여럿이 센터가 필요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마침 어디서 공간 하나를 무상으로 써도 된다 하길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 명 데리고 시작한 거예요. 내담자 두 명 나오겠다 하는 애들 데리고 시작해가지고 했던 게 지금 대구재활센터예요. 그게 이제 대구에 정부에서 보조받아가지고 지금 75인 시설인가 해서 뭐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만들었었는데 아무튼 이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려는 사람도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반드시 소속 집단이 있어야 된다. 소속 집단 속에 속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한테 딱 달라붙으면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역할은 다니면서 얘를 적합한 소속 집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애가 엄마만 따라다닌다. 그러면 이 엄마가 해야 되는 일은 엄마가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발견하고 개발해서 지가 갈만한 데를 만들어줘야지 돼요. 그래서 눈 뜨면 이제는 엄마하고 안 가도 지 혼자 거기를 갈 수 있는 그 모임을 그런 데를 만들어줘야 된다. 소속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 또는 학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는 경우에도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규칙적인 외부 활동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례관리와 동료 지원은 목표로 하는 활동을 혼자서 수행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사례관리사 또는 동료 지원가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사례관리사도 거의 없고 동료 지원가도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들이 힘든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같이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사례관리사가 있으면 사례관리사가 하는 역할이 지금 부모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되면 예를 들어 집에 와서 데리고 나가서 어딘가를 갔다가 온다든지 오전 시간을 책임져 준다든지 오후 시간을 책임져 준다든지 뭐 이렇게 사례관리사가 하는 게 그런 역할이고 또 동료 지원가들이 역시 전문가들은 인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인건비도 비싸고 한데 동료 지원가들은 그것보다 저렴하고 그 다음에 또 동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통 보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애들 꺼내는 이 활동은 전문가보다 오히려 동료들을 투입하니까 성과가 훨씬 좋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까지 하고 좀 쉴게요. 한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확고한 삶의 목표 강의하겠습니다.